JLT? 돈마탱? 안녕하세요. 보문사에서 명상 기도 법사를 하는 도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영평사에 있고요. 지금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에 다니고 있습니다. 일본 햄버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? 일단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일반 패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비슷해. 거기에는 불구스름한 게 육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구스름한 느낌 좀. 미디어 웰다. 팔을 안 잡고 잡으면 좀 오래되더라고. 너무 빨리? 진짜 패티? 한 두부 맛도 나는 것 같아요. 고기의 느낌도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하던 그 꽁봉이랑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몰랐거든요. 이게 향도 약간 훈연 향이라고 할까요?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꽁봉에서는 뭐랄까 종이 씹는 질감? 그런 게 나는 것 같아서 되게 싫어 깊이 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고기보다는 뭔가 이게 퍼지는 느낌? 아무래도 좀 육즙이라든지 동물성 단백질의 쫀득쫀득한 느낌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죠. 맛있네요. 맛있고 거의 다 이제 먹게 됐고요. 그러네요. 다 드셨네요. 식물성과 동물성의 차이가 아무래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모르고 먹었으면 진짜 고기라는 생각도 좀 안 들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JLT? 돈마탱? 너무 맛있는 것 같고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먹어도 거부감이 없을 것 같은데. 이게 뭐 고기냐 고기가 아니냐를 떠나서 음식 자체로 좀 맛이 있어요.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되잖아요. 절에서도 이렇게 요리를 하면 손님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저희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어요.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찰 음식이라는 그 음식 카테고리 안에서 잘 못 먹어요. 채식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실정이고 스님들이 어디 가서 뭘 사 먹더라도 눈치하고 밖에 사 먹어요. 요즘 최근에 그 버거킹의 임파서블 버거가 그것도 이거로 만든 거예요? 아, 그건 라이벌 회사 거예요. 라이벌 회사 거예요? 네. 아, 버거킹의 그 임파서블 버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소세지도 좀 먹어보고 싶은 생각 그 질감이 좀 다를 것 같고 약간 그 씹는 맛이 좀 더 괜찮지 않겠는가 좀 네, 여러 가지 그냥